승강기 고장 시 손님과 배달원이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이 승강기 고장을 알고도 집 앞 배달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입니다. 자동차를 타고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동시에 두 건의 배달이 들어왔다는데요. 멀티배달권이라 2,920원이지만 가는 길이니 가자는 마음에 고객의 아파트로 간 A씨. 당시 배달 요청사항에는 문 앞에 놔주세요라고 적혀 있었고 고객의 층수인 15층에 가려하자 황당하게도 승강기 운행이 중지돼 있었다고 합니다. 승강기에는 교체 작업으로 8월 초부터 운행 재개라고 안내돼 있었다는데요. A씨는 안내문 보니 며칠 전부터 작업했던데 고객이 승강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문 앞에 놔둬달라 했다며 우선 급해서 계단으로 15층까지 올라갔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배달비 2,920원 받고 완전 고생했다며 고객이 양심이 있으면 중간층이라도 내려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는데요.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걸 알면서 집 앞 요구하는 거 보면 예의가 없다. 15층이라니 손님이 너무했다. 안 그래도 더운 날 진짜 힘드셨겠다 등 손님의 행동이 무례했다고 지적했는데요. 반면 일각에서는 배달비 받았으면 무조건 집 앞에 가져다 놔야지. 그게 배달원이 하는 일 아닌가? 라며 승강기 고장 시에도 배달인분은 끝까지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